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입원 중인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찾았습니다. 리퍼트 대사는 덤으로 얻은 인생을 한미 관계 발전에 쓰겠다며 박 대통령의 위로에 화답했습니다.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병실로 들어서자 평상복 차림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. 박 대통령은 자신도 2006년 비슷한 부위에 테러를 당해 2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래서 더 가슴 아프고 놀랐다고 위로했습니다. 의연하고 또 담대하게 이렇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특히 수술 받은 지 4시간 만에 리퍼트 대사가 트위터에 올린 같이 갑시다라는 글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신 글을 보고 우리 국민들 마음에 그 울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양국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영원히 같이 갔습니다. 리퍼트 대사는 의료진이 2006년에 박 대통령을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결과가 좋게 나왔다며 박 대통령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. 덤으로 얻은 인생과 시간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의료진은 내일 오전에 상처 부위에 실밥을 다 제거하면 내일 오후쯤 리퍼트 대사가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SBS 이승재입니다.